오세요. 지난 8월 1일 날 뵙고 예. 잘 계셨습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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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만 더.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정치문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통령을 받아주신 것 축하드리고 한국 정당사를 세우셨습니다. 예. 예. 여야 후보들이 예. 의회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좀 정책을 바꿔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취임 수락연설 네. 당선 수락연설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청과 소통 이란 말이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는 항상 귀가 열려 있고 네. 큰 귀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경청이 아니겠나 보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소통을 하게 되면 공감대가 넓어지고 네. 공감대가 넓어지면 타협이 될 수 있다. 네. 우리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화의 타협도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이번 이슈일드 국회가 첫 출발할 때는 네. 약간의 원고성의 파동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수년간 또는 오랫동안 합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네.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6년 만에 네.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6번의 추경 중에 5번을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이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국회가 잘못하면 대선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과 민생입법만은 그야말로 국민과 국익위원회에서 네. 법정위원회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네. 여당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우리 윤 의원님께서도 네.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국민통합위원회라고 네. 그 임채정, 김용호 전 의장이 공동회장이 되고 네. 여야 진보 보수의 언론계들이 다 들어와서 만든 국민통합위원회의 네. 보고서를 네. 오늘 오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좀 참고하셔서 네. 예. 주셨으면 어떻게 힘드셨죠? 아니 뭐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하여튼 4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여튼 뭐 하루하루 그냥 저 열심히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래야 돼. 네. 마지막 날까지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다녀보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지역을 다녀보니까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뭐 결과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저는 뭐 정치 시작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대통령제가 제대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 의회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대통령제도 또 안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미국 하면은 대통령만 알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원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잘 뜯어보면 미국은 철저한 의회 중심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그
이렇게 지지해 준 분들의 생각이 많은 문제도 있지만 좀 정치개혁을 좀 해라. 그리고 정치개혁 중에서는 대통령개혁을 제일 먼저.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헌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의회 중심의 그 국정의 중심이 의회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튼 입법부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뭐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또 하여튼 이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것을 국민들께 좀 약속을 드리고 당선이 되면 꼭 실천할 생각입니다. 예. 예, 윤 의원님께서 8월 달에 한번 네. 예비후보 때 다녀가시고 네. 또 3개월 만에 다시 와주신 것은 네. 국민의 대변 기관인 네. 우리 국회를 중시하고 네. 국회의 소통을 네.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하고 네.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뭔가 네.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윤 의원께서는 그 민정수석실 폐지 같은 네.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 대통령에 집중된 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네. 좀 의회하고 분산시키는 네.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역대 대통령께서 예의 없이 모두가 불행해졌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제가 깊이 고민해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비공개 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하여튼 뭐 큰 틀에서 하여튼 좀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고 또 국회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법률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중요한 정책들이 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한 것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지. 그리고 행정부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국회에 보내서 그게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집행을 하고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또 행정부와 또 입법부가 협의를 해갖고 선집행할 거 있으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교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나 사회 모든 문제까지 그래서 국회도 좀 의원들에 대한 보좌 그 기능도 더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게 뭐 권력구조 개헌 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국회가 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의 그 역할에 의해서 각오를 네. 해주셔서 의장으로서 아주 예, 하는 걸 생각합니다. 비공개 전화할까요?